약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년간 빼고는 그 전에 연속 3년간 요맘때 목이 잠겨서 말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수업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이 잘 안 나와서 배에 잔뜩 힘주고 겨우겨우 목소리를 냈었는데 올해 지금 또 그럴까봐 지금 목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걱정입니다. 가능한 한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게 목이 많이 약해졌나 봐요. 그렇게 너무 안 돼 보이는 표정이 굉장히 뭔가 저를 보호해야 되는 것 같은 표정들을 지금. 자 이제 부동산 분류입니다. 혼자 꿋꿋하게 잘 사는 사람이죠. 자 부동산 분류가 일단 21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가 있죠. 자 이거는 국계법의 분류는 공법에서 더 자세히 하죠. 근데 결혼에서는 결혼 입장에서 간단하게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를 분류할 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자세히 결혼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대략적인 거죠.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땅이든지 간에 용도 지역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도관 농자 하잖아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넷 중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어떤 땅이든 간에. 예를 들어 독도가 여기 중에 어디 들어갈까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꼭 안 가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어떤 땅은 어디인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용도 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땅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복 지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중복 지정이 안 되죠. 얘는 중복 지정이 될 수 있죠.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시에 둘 이상을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도시 지역이면서 동시에 관리 지역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국토를 일단은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나눈 후에 이 용도지역의 공법상 제한사항을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건 뭐예요? 그 위에 거를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맞나요? 맞으면은 동의 좀 해주세요. 자, 요런 게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지적법상 28개 지목이 있죠. 28개 지목에서 공간 정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류죠. 그냥 짧게는 그냥 지적법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28개 지목이 전답과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목 임, 광, 염, 대, 장, 학, 도, 철, 천, 재. 혹시 공시법에서 이거 이렇게 공부하시죠? 다 똑같지는 않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순서가 바뀌어 있죠. 거기서 다 외우나요? 거기는 어떻게 외우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외우라 그래요? 주유소 뭐 이렇게 맞겠죠? 뭐 이제 외우는 방법이야 그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약간의 순서를 바꿔서 이게 그 한 시 하나 외우듯이 하면 되는 거죠.
전답과목 임강염 대장학도철천재 주유창구체원종 양수공차 삼효잡 맞잖아요. 딱 4728 7언절구 한시하고 똑같아요. 예, 이게 전 이제 뭔 뜻인지 알면 되는 거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써가지고 포스트잇에다 써서 이렇게 화장실 벽에다 붙여놓으면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번씩 읽으면 예, 금방 다 외워질 거예요. 예, 처음에는 두 줄만 외우면 되죠. 전답, 과목, 임까지는 다들 들어봤잖아요. 밭이고, 논이고, 과수원이고, 목장용지고, 임야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광은 광천지예요. 요거는 온천이 뭐 나오거나 또는 석유가 솟아오른다거나 이런 데를 광천지 그래요. 그 다음에 염은 염전이죠, 염전. 다음에 대는요? 대. 요거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죠. 물론 주거용, 상업용 뿐만이 아니라 뭐 박물관, 무슨 극장 이런 거 다 이제 대예요, 대. 장은 뭐예요? 공장 용지죠. 그래서 대장, 대장이 주상공이에요, 주상공. 학은 학교 용지 또는 도로, 철도, 하천, 제방, 하천 옆에 제방. 얘네들은 길게 늘어서 있는 거죠. 길게 늘어. 도로, 철도, 하천, 제방. 그 다음에 주는 주유소 용지죠. 유는 유지인데 요 한자가 좀 어렵죠, 이게. 유지가 예, 물, 뭐, 물을 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배수가 잘 안 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고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연못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창은 창고 용지, 구는 국어. 이게 이제 아까 그 기출문제 풀 때 나왔던 국어. 요거는 도랑이에요, 도랑. 이렇게 소규모 수로부지, 소규모 수로부지, 도랑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체육용지, 유원지죠. 종교용지, 양은 기를 양자예요, 기를 양, 양어장. 수는 수도용, 물수자예요, 수도용지. 공원, 공원, 공원. 예, 여기 공장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차는 주차장, 산은 사적지, 역사적 유적지, 역사할 때. 묘는 묘지, 잡은 잡종지죠. 자, 이 중에서 이게 차장천원 그러죠. 차장천원 요 네 글자는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죠. 주차장의 차, 공장의 장, 이거는 하천의 천, 유원지의 원 두 번째 글자죠. 나머지는 전부 다 첫 번째 글자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유원지, 아니, 유지, 국어, 요 유원지는 두 번째 글자니까. 예, 공원, 공원이잖아요. 공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차장, 천원을 확실하게 알면, 차장, 천원을 확실하게 알면은 공이 공장으로 안 가요. 공장은 여기 있으니까. 공은 공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공원. 그리고 원은 유원지니까. 차장 천원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몇 번 읽어보면 돼요. 사실은 전답 과목 임강염 대장학도 철천재 주유 창구체 원종 양수공차 삼효잡. 그러니까 고맙게도 28교로 만들어놔서 7언절구 한시 외우듯이 이렇게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면 되고요.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 이용 활동상 분류가 더 중요하죠. 25쪽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동산 이용 활동상. 여기 다른 분류예요. 자, 제일 먼저 이제 대지 택지 부지 하죠. 대지 택지 부지 하는데 대택구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택지와 부지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대지라고 할 때 대지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서 사용이 돼요. 뭐 건축법에서도 나오고 도시개발법에서도 나오고 여기 지적법의 대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지적법의 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대지란 단어가 건축법에도 나오거든요. 건축법에 왜 우리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해서 건폐율 하잖아요. 이때도 대지 면적이 나오거든, 대지.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할 때는 건물 올라가는 밑에 땅을 다 뭐라 그래요? 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의 용도는 굳이 따지지 않잖아요. 그게 뭐 위에 올라가는 게
백화점이 들어가든 주택이 들어가든 공장이 들어가든 박물관이 들어가든 밑에 땅은 다 뭐라 그래요? 대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택지 부지할 때 이 택지가 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공장을 짓든 그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다 뭐라 그래요? 택지라고 하거든요, 결혼해서. 그럼 이게 건축법의 대지로 할 때는 얘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 지적법의 대라고 할 때는 주거용, 상업용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별을 하려면은 지적법에 있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좁게 해석을 하되 이 단어가 건축법에서 나올 때에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밑에 땅은 전부 다 대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게 낫겠고요. 그러니까 출제도 이쪽으로 하기에는 좀 깨림칙해요. 잘못하면 이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출제 오류에.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질문하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부지하고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부지라는 말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외에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뭐 하천 부지, 예, 도로 부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부지라는 말은 쓰고 아파트 부지, 도서관 부지 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부지라는 말을 쓰고 폭넓게 쓰는 개념은 부지. 예, 건물 지을 때 쓰는 말은 택지.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후보지 이행지죠. 자, 이 후보지 이행지하고 그 뒤에 나오는 필지 획지, 그 다음에 나오는 나지 건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자주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더 주의를 하시면 돼요. 후보지 이행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좀 어떻습니까? 하실만한가요? 아직은? 아직은 하실만하겠죠? 이때는 아니라도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힘이 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후보지 이행지. 오늘은 토지를 분류할 때 크게 분류하기도 하고 작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크게 분류할 때는 이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임지 지역에서 보통 이제 농지 지역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이제 밑에서 위로 바뀌죠.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바뀌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임지, 농지, 택지 할 때 요거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로 보면 돼요. 물론 뭐 조림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지형 자체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땅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손길이 닿은 거예요. 사실 개간을 한 거예요. 개간을. 개간비 비용이 투입이 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된 거는 택지 조성이 된 거예요. 조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획기적인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통점이 전환 중에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또는 이행지 둘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라 그래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후보지. 근데 택지 지역 안에 조금 전에 택지하면 뭐였어요? 주상공이었잖아요. 이 안에서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같은 택지 지역 안에서 이렇게 전환 중이거나 이렇게 전환 중이면 어차피 같은 택지가 택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택지가 택지로 바뀌는 이런 경우에는 이행지라고 하는 거죠. 농지 지역에서도 전답과 같은 농지인데 농지에서 농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뭐 이행지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그리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면은 후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뭐란 얘기예요? 이 후보지란 말이죠. 이게 건물도 없이 이제 농사 짓던 땅에서 건물 짓는 땅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거는 후보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까지 출제가 다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어 뜻을 묻는데 용도 지역 상호간 이제 표현을 할 때 용도 지역 상호간 전환 중이다. 이러면은 뭐고요? 이러면은 후보지하고요. 후보지. 이제 후보지. 여기 용도 지역 내에서 합니다. 내에서.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 하면은 이행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다 이런 식으로만 출제가 되는데 보통 수업할 때 약간만 더 들어가서 수업을 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가 하면은 감정평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 후보지나 이행지 얘네들은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어떤 게 원칙일까요?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전환 후일까요? 전환 전일까요? 지금 전환 중에 있는 토지는 전환 후예요. 후. 왜냐하면 앞으로 그쪽으로 변할 것이니까 그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아직 전환이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성숙된 만큼을 감가를 하는 거예요. 아직 전환이 덜 된 만큼.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전환 후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로 그래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놈들 있죠. 곱게 안 나와요.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후보인 사람한테 무슨 감정이 있다고 해서 한방 치면은 큰일 나요. 후보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줘요. 앞으로 그쪽으로 될 놈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떨어진 후에 때려야 돼요. 후보인 상태에서 때리면 이제 처벌을 아주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전환 후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아 내월아 이행의 정도가 굉장히 완만할 수도 있잖아요. 전환의 정도가. 완만한 진행이면 어때요? 완만한 진행. 아주 완만한 진행이면 언제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뭐를 기준으로? 전환 전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는 전환 후. 그 진행의 정도가, 전환의 진행 정도가 아주 완만할 때에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자, 요 정도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제대로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물은 게 없고요. 대부분은 그냥 뜻만 물었어요. 뜻만. 대분류상 전환 중이냐 소분류상 전환 중이냐. 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은 이제 필지 획지죠. 자, 필지 획지인데 필지는 자, 우리 이제 보통 우리 한 필지 두 필지 토지 얘기하잖아요. 자, 그 필지는 법적 개념이에요.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고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자, 아까 3대 측면 얘기할 때 법적인 측면은 주로 무슨 얘기한다 그랬어요? 얘는 권리 측면이에요. 권리. 권리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이런 권리를 표시하는 개념이 필지 단위로 하는 거예요. 필지 단위로. 한 필지 단위로. 근데 획지는 가치나 가격이죠. 가치나 가격이라고 해서 경제적 개념이니까 가치나 가격.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범위 또는 한계. 물론 이제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 뭐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이 될 수도 있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필지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 이렇게.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 해서 이렇게 한 개의 필지인데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면은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 상업지역 이렇게 되면 땅값이 다를 수 있다 그랬죠. 땅값이 다르면은 이런 경우는 획지는 몇 개 획지? 1필지지만 몇 개 획지? 두 개 획지 이렇게 된다고요. 땅값이 여기가 같은 가격, 여기가 같은 가격 이렇게 되니까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에서 그럼 이 획지가 돼요. 이 획지. 이럴 때는 무슨 평가를 해요? 감정평가할 때. 구분평가. 이거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이제 구분평가한다. 이렇게. 맞나요? 근데 이게 한 필지가 여기 걸쳐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땅이 혹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이렇게 양쪽에 걸쳐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네? 도로 보고? 아니 도로 없어 이거는 그냥 내 땅이 도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 있을 수 있죠.
도로는 이렇게 있는데 도시계획서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토지형 계획 확인서를 보면 돼요. 토지형 계획 확인서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루리스, 지난번에 루리스 앱 알려드렸죠? 루리스 앱을 실행시켜서 그 내가 찾고 싶은 그 집원을 주소를 치면 돼요. 그게 이제 지도에도 표시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주소를 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땅의 위치를 모를 때에는 지도에 표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주소를 쳐서 탁 치면은 그 땅이 탁 튀어나와요, 그게.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까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된다 그랬죠? 중복 지정이 안 돼요. 중복 지정이 안 되는데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고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이라면 내가 이 주소 칠 때 확인할 때 그 쳐서 넣은 주소는 요 번지, 그 필지에 번지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 필지에 번지를 쳐서 넣었을 때 이게 양쪽에 걸쳐 있으면은 용도 지역이 몇 개로 나와요? 두 개로 나와요. 원래 용도 지역이 두 개로 나오면 안 되지.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거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되니까 딱 몇 개만 나와야 돼요? 딱 한 개만 나와야 돼요,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이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용도 지역이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친 그 필지가 양쪽에 걸쳐 있을 때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확인이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넓이만큼 들어가 있는지는 떼봐야 되죠. 더 떼봐야 돼. 도면을 더 떼서 얼마만큼 걸쳐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떼봐야 돼요. 그걸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땅은 이게 두 개 안 나와요, 이게. 준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이면 일반상업지역이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 이게 내 땅이 양쪽에 걸쳐 있구나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필지 획지가 1필지가 2획지가 될 때 이렇게 구분평가 땅값이 달라요. 이렇게 가격 수준이 두 개 이상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두 개 필지인데 몇 개의 건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여기가 1번지 2번지 두 개 필지인데 건물은 한 개만 올라갈 수 있죠. 이럴 때는 2필지인데 몇 개 획지예요? 2필지인데 1획지죠. 이럴 때는 무슨 평가한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일괄 평가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원칙적으로는 물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평가를 몇 번 해야 돼요? 각각 두 번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없죠.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죠. 이거 이제 지난주에 다 이런 표현 했고요. 자, 필지, 획지였어요. 다음에 이제 나지 근부지죠. 나지는 이 한자가 뭐예요, 낱자가? 한자가, 이게 한자를 안 써놨네, 그게. 낱자가 벗을 낱자예요, 벗을 낱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낱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맨 땅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건물이 없는 땅, 이거는 건물이 있는 땅. 근데 이제 여기에 뭐를 덧붙여서 이제 앞으로 생각하는가 하면은 건물만 없는 게 아니고요.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한 거.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하다는 얘기는 압류 들어온 거 없고 저당도 설정돼 있지 않고 지상권 이런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등기부에 뭐가 있다는 거는 그거는 사법상의 제한이라 그래요. 등기부에 뭔가가 있는 거는 걸려 있는 거는. 근데 공법상의 제한은 뭘 보면 알아요? 공법상의 제한은 토지형 계획 확인서를 보면 나와요. 토지형 계획 확인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슨 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하면은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이런 게 다 공법상 제한이 나와 있죠. 그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어요. 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법령에 의한 학교 무슨 뭐 보건법인가 무슨 뭐 그런 법에 의한 또 제한 무슨 제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토지형 계획 확인서를 잣대 보면 자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제한이에요? 공법상 제한이고요. 등기부를 뗐을 때 압류, 저당, 지상권 이런 거는 무슨 제한? 사법상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공법상 제한이 없는 땅은 없어요.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전국토를 다 어딘가에는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습니다. 많고 적으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사법상 제한은 등기부상 깨끗해야 이게 사법상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땅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의 땅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이것만 넘는 게 아니라 지상권 등 사법상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지상에 뭐가 있는 땅, 건물이 있는 땅 이렇게. 그럼 어떤 게 활용가치가 높아요? 예, 나지가 활용가치가 높아서 나지 가격이 뭐보다는 높은 거예요. 건부지 가격보다는 높은 게 일반적이죠. 이럴 때 뭐가 발생한다 그래요?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건부지 가격이 더 클 수 있죠. 이때는 건부 증가가 발생해요. 예,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 나타나요.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거,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것이 지정이 되면은 그 지정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있는 땅, 이미 건물이 있는 땅은 그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무슨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왜 사람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막 집을 가짜로 지어 놓거나 막 또 실제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뭐 유실수 같은 거 이렇게 꽂아 놓고 이렇게 농사 지은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소문이 들리면은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할 당시에 그게 건물이 있거나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있거나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돌면은 발표하기 전에 그걸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보상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보통 이제 개발 제한구역이나 규제가 강화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나지 건부지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도 27쪽에 그 맨 위에 기억에 있죠.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 자, 요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 이게 사법상 권리고요. 공법상 제한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공법이형 건폐율 용적률 충수 제한 등의 이런 제한을 공법상 제한이라 그래요.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참고 박스를 좀 설명드릴게요. 참고 박스는 중요도는 낮아요. 이건 이제 참고로 그야말로 참고로 보는 건데 일본에서는 나지를요 저지와 갱지로 구분해요. 갱지라는 단어는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게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지 않고 그냥 지문으로 등장했는데 이건 거의 뭐 참고로 본다는 거는 좀 난이도가 높거나 거의 모의고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 같은 데는 이런 것도 막 출제를 하니까 중요도가 낮아도 출제를 해요. 이거는 이제 사법상의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면 돼요.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상태는 저지라 그래요. 쟤네들은. 근데 사법상 제한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갱지라 그래요. 옛날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갱지 한 장 줘봐라 그러잖아요. 갱지 한 장 줘봐라. 그 갱지가 뭐예요? 깨끗한 종이 한 장 줘봐라 이 소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갱지는 종이지자고 종이지. 여기는 뭐예요? 땅지자. 그 갱지가 여기서 말하는 갱지가 깨끗한 상태의 땅 이 말이에요. 깨끗한 상태의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갱지가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갱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따로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저지 이런 표현.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저지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저지. 그런 거 없이 깨끗한 상태는 갱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지로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 건부지, 건부감가, 건부증가는 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맹지와 대지. 자, 그 대지는
한자를 따로 써놨죠. 한자가 오드이자잖아요. 맹지는 도로에 접한 게 없는 땅, 이런 땅이죠. 맹지는 대지는 자루형 토지는 이렇죠. 도로에 좁은 입구로 연결된 땅 있죠. 이런 땅을 자루형 토지 이렇게 기억해요. 자루형 토지. 자, 이러면 되고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는. 자, 넘어가서 법집인지. 자, 이런 게 좀 낯설죠.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하고요. 요거는 경사진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사진 곳. 우리 경사진 곳 여러분들 그 저기에서 공시법에서 경사진 곳을 측량할 때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해요. 상단을 기준으로 측량해요. 원칙이. 원칙이 하단이죠. 이렇게 경사가 진 곳이 있다면 여기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측량 면적에 들어가요. 측량 면적. 예, 근데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이 부분은 뭐, 이 부분은 측량 면적에는 들어갔지만 활용할 수가 없는 땅 또는 뭐, 그 활용 실익이 적은 땅이죠. 요런 땅을 뭐라고 한다? 법지라 그래요. 요런 면을 법면이라 그래요. 법면. 경사면을. 경사면을 법면. 이렇게. 자, 근데, 바다와 육지를 가르는 경계는 최고 만조 수위선이거든요, 이게. 최고 만조예요, 최고 만조. 요 최고 만조. 가장 가득 찾는 곳. 요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바다, 오른쪽이 육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측량을 하는 게 아니죠. 육지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측량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측량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측량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소유권 표시가 안 돼 있겠죠. 근데 요거 활용 실익이 있는 땅. 이렇게 하는 여기가 빈지. 예, 바닷가. 그죠. 바닷가. 한자가 어려워요. 물가 빈. 예, 빈자가. 예, 물가 빈 한자가 어려워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법률 용어로는 바꿨어요. 예, 근데 이제 계속 교재에는 이렇게 빈지가 남아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땐 빨리 여기, 아니, 법률이라는 게 사실은요, 굉장히 속도가 좀 느린 거거든요. 법률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관습이 생기거나, 이렇게 뭔가 행위들이 이렇게 변하거나, 이게 그런 것들이 뒤늦게 법률로 반영이 되거든요. 뒤늦게. 근데, 지금 이게 오히려 법률 용어가 이미 바뀌어버렸는데 얘는 아직도 바뀌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게 학자들이 굉장히 둔한 거예요. 학자들이. 먼저 여기서 변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지구 나서 저쪽이 변하는데 그만큼 예, 좀 속도가 느립니다. 아무튼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를 할 때 법지와 빈지 이렇게 비교할 때 소유권 표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는 표시가 돼 있고 요거는 안 돼 있는 거죠. 바닷가. 네, 활용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활용 실익이 법지는 없거나 뭐 적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활용 실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지 빈지고요. 다음에 이제 유휴지, 휴안지, 공안지. 자, 여기서는 유휴지는 놀 유자, 유자가 놀 유자고요. 그다음에 휴안지는 쉴 휴자고요. 공한지는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를 공한지 그래요. 그래서 유휴지나 공한지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그런 토지고요. 휴한지를 조심하면 되죠. 휴한지는 이제 농경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있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농사 지으면은 이렇게 지력이 다 돼서 농사가 잘 안 되는 땅 이런 땅은 좀 쉬게 할 필요가 있죠. 그걸 말하고요. 다음에 이제 공지 있죠. 공지. 예, 공지 이것도 이제 아마 공법에서 다루지 않나요? 공법에서. 공법에서 나오죠.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이죠.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남겨놓은 땅. 이게 건폐율 때문에 남겨놔야 되죠. 이거 공지라고 공법에서도 나오나요? 나와요? 공개공지 나오나요? 공개공지가 뭐예요?
그렇죠. 이게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는 공지를 공개공지라고 그러죠. 근데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많이 하면은 용적률을 더 높여줘요, 위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만큼 지을 수 있는데 여기를 조금 줄여서 더 넓게 공개공지를 제공하면은 위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개공지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포락지 하죠, 포락지. 포락지는, 요거는 낙자가 떨어질 낙자죠. 이제 무너져 내리는데,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요. 무너져 내리는데, 이게 물의 침식작용 때문이죠. 물의 침식작용 때문에 갉아먹어서 무너져 내리고, 갉아먹어서 무너져 내려서 그 부분이 수면 밑으로 잠기는 거죠.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또는 하천으로 변하거나 이렇게. 자, 이렇게 된 땅이 뭐라고요? 포락지, 포락지. 그럼 됐고,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땅이고, 소지는, 이거는 다른 말로 원지라고도 해요, 원지. 원지, 이거는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해요, 자연 그대로의 토지. 요거는 이제 1차 산업 용도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자, 이런 이제 단어 뜻만 이제 구별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 예제도 한번 볼까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죠. 자, 이게 박스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박스형 문제의 경우에는 빨리 밑에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이게 몇 개를 묻는 문제인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인지를 보고 몇 개인가를 묻는 문제는 각오를 하고 풀어야 돼요. 중간에 한 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찍을 각오를 하고 풀어야 돼요. 그죠? 몇 개인가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정확하게 몇 개를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난이도가 낮아요. 쉬워요. 이런 거는 골라내기는. 그래서 기억에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건축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방금 뭐였어요? 공지였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틀렸죠. 그러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 있으면은 제거해야 되죠. 그럼 정답은 4번, 5번 중에 있다. 이걸 빨리 이제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니은 보면 되는 거죠. 니은을 보면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부지는 여기저기 다 쓰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지문 딱 두 개 읽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맞죠? 그다음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맞고요. 자,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획지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단어의 뜻을 묻는 게 대부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 앞 시간에 했는 부동산 개념과 여기 부동산 분류는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건물의 분류가 있죠. 자, 이 건물의 분류는 지난 순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30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31쪽에 주택의 분류 있죠. 주택의 분류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하는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10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여기 이제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뭐가 있고요. 단독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관이 있죠. 공동주택은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그다음에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죠.
다음에 기숙사인 이건 별도로 생각하시고요. 예,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규모가 점점 커진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330제곱미터 이하가 다중이고요. 이거는 660제곱미터 이하, 이제 그 연면적이죠. 예, 연면적이 이게 약 100평이고 이거는 약 200평이 되는 거죠. 다세대와 다가구는 공통점이 규모가 같다라는 거예요. 다세대도 약 200평 이하죠. 연립은 초과죠, 초과. 자, 근데 이제 요거, 이제 규모가 같아요. 규모가 같은데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3계층 이하죠. 3계층 이하. 요쪽은 4계층이에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계층 이하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주 결정적인 차이, 이제 요거 말고,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공동주택이고, 얘네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에도 101호, 102호 있을 수 있죠. 다가구주택 101호, 102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101호, 102호 있을 수 있죠. 여기는 101호, 102호 등기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는 101호, 102호 등기부가 안 나와요. 건물 통째로 등기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물 통째로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별도죠. 여기서는 표제부에서 다 해결하죠. 표제부에서 대지권을 다 예, 표시를 하잖아요. 표제부가 있고 이제 예, 뒤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등기부를 뗄 때도 예, 이런 거는 뗄 때는 토지 건물 각각 떼야 되죠. 근데 이거는 뭐만 떼면 돼요? 그냥 그 구분 소유된 그것만 떼면은 거의 다 예,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각각은 이제 각각만 떼면 되니까. 자, 아무튼 요런 차이가 있죠. 요런 차이가 있고 얘는 규모가 더 크죠. 연립은 다세대보다 규모가 더 크죠. 보통 실무상으로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하면은 연립은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요. 이렇게. 들어와서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면 이건 연립이에요. 근데 한 군데면 이거는 다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규모가 이제 초과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죠. 아파트는 5계층 이상. 그거고. 다음에 얘하고 얘 차이는 뭐예요? 다중과 다가구 차이는. 독립주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독립주거의 차이는 뭐였어요? 취사예요, 취사. 취사. 얘는 취사가 안 되는 거고. 얘는 취사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취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독립주거의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근데 다중주택인데도 불법 구조 변경을 해서 취사가 되도록 해놓은 집도 있어요. 불법 구조 변경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 설명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불법 구조 변경이 되어 있으면은 그 나중에 점검 나오면은 다 적발이 되면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것이 매수인이 나 그런 거 몰랐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왜 그런 거 얘기 안 해줬냐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중개소법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법 구조 변경이 돼 있는 상태인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다중주택인데도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재작년인가 뉴스에 떴었어요. 학교 근처에 학교 근처에 이게 대부분 다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취사를 하면 안 돼. 그 방에서 욕실은 딸려 있어도. 근데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이제 취사를 할 수 있게 하면은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적발이 돼서 학생들 다 내보내고 다시 원상복구해서 검사 받고 다시 또 설치하고 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다중과 다가구의 결정적인 차이는 취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론적으로 실무상으로는 별도예요. 그건 나가봐야 돼요.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는 여기서도 한번 문제를 더 풀어볼까요? 뒤에 이제 34쪽에 가서 3번 문제 보세요.
34쪽의 3번.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지는 했어, 부지.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용도는 토지를 말한다. 도로 부지, 하천 부지, 다 이런 부지 쓸 수 있죠. 다음에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로 이용 및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고압선 아래 토지.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이다. 맞죠? 자,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택농임 맞죠? 그다음에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포락지라 그랬죠. 어렵지 않죠? 대체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6번도 볼까요?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연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660, 200평 초과라 그랬잖아요. 연립은 규모가 크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두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연립. 규모 큰 거. 그거는 660 초과인 거죠. 틀렸고요. 충수가 4개층 이하는 맞죠. 앞부분이 틀렸어요.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며, 맞죠? 지하층은 제외하는 거죠. 3계층 이하 맞죠? 다가구는.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이건 두 군데 틀렸죠. 다가구 주택은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러면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거죠. 두 군데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660이죠. 다가구나 다세대는 규모는 똑같이 660인데, 그죠? 그리고 층수가 5계층 이하가 아니라 4계층 이하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된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계층 이하인 주택이다. 이게 옳은 거죠. 예, 이게 옳은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참고로 보면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이에요. 이거는 국민주택 규모 대통령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됐나요? 됐습니까? 지금 이런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수업 시간에는 언급 안 했죠. 언급 안 한 것이 나올 때는 그걸 무시하면 돼요. 언급 안 한 게 나오면 아 얘는 정답이 아니겠거니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정답이 아니겠거니.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정답 지문이 되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총기를 흐리게 하기 위한 그런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아주 간혹 이런 게 정답이 될 때가 있어요. 아주 간혹. 근데 그거는 아주 간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됐죠? 자, 좀 쉬시고 이제 부동산 특성을 보겠습니다.